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서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양도세 중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사실관계를 보니까 K씨는 1985년에 취득한 주택을 약 32년간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팔았습니다. 이때 팔 때 1주택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6,470만 원을 납부한 거죠, K씨가. 그런데 K씨가 문제의 소지를 남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약 32년간 갖고 있다가 판 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 두 개를 먼저 매입한 거예요. 구입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채는 이사해서 거주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포세무서, 관할세무서겠죠. 이 마포세무서는 가만히 보니까 K씨가 주택을 양도한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이 되네? 왜냐면 해당 주택에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 두 개를 구입한 거니까 집이 세 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470만 원이 아니고 1세대 3주택자에 해당이 돼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8억 1,398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고지를 한 겁니다. 언제? 2021년도에 3년 있다가. 네. 자, 그러니까 이 K씨는 억울하죠. 물론 이 1세대 3주택은 맞습니다. 어쨌든 잔금 받기 전에 주택 두 개를 먼저 구입한 거니까 이 시점에는 분명 1세대 3주택이 맞죠. 하지만 K씨 입장에서는 그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고작 23일 뿐이었고 나는 투기 목적이 없었다. 단지 이사 가기 위해서 산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해당 양도세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한 2년 있다가 올해 6월 달에 원고 승소 판결, 이 K씨의 손을 들어줘서 K씨는 8억 1,398만 원이 아니고 기존대로 6,4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판결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처분 취소가 아닙니다. 1주택자의 9억 초과, 이제 이게 2018년도 그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은 12억이지만 이 9억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 이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9억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 과세를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투기 목적이 없다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판결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판결 제목만 보고 이렇게 투기 목적이 없다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가 중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K씨는 1985년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A주택을 약 32년간 가지고 있다가 2018년도에 매도하죠. 팔았습니다.
22억 4천만 원에. 현재 이 주택이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나 봐요. 중과 대상이 되는. 그런데 이 K씨가 이 A주택의 잔금을 받기 전에 B주택과 C주택을 먼저 구입합니다. 그래서 B주택은 실거주 목적이니까 이제 실거주하러 갔을 거고 C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K씨는 이 A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니까 비과세로 신고하고 다만 양도가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470만 원을 납부한 겁니다. K씨는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포세무서가 태클을 건 거죠. 언제? 2021년에 3년 있다가. 마포세무서 입장은 뭐냐면 이 K씨가 A주택을 양도한 시점, 양도 시점은 언제냐면 잔금을 받을 때예요. 잔금 받을 때는 이미 그 전에 BC를 구입했으니까 그러면 잔금을 받은 시점에는 A, B, C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세대 3주택에 해당이 된다. 때문에 9억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특공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 8억 1,398만 원을 내라 라고 고지한 거고 K씨는 이게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줘서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로 그냥 6,470만 원만 납부하면 끝나는 걸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 마포세무서는 왜 이렇게 이런 경우에 1세대 3주택자로 봐서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가지고 8억이 넘는 양도세를 받으려고 할까? 그 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면 설사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세금이 일반과세로 신고했고 일반과세로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중과세율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아시려면 우리가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체크하는 순서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게 세금 계산의 원칙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체크하는 건 해당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거냐 비과세가 되는 거냐 이걸 따지거든요. 캐시 같은 경우에 이 A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에서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설사 A주택의 잔금을 받기 전에 B와 C 두 개 주택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C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 A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죠. 그러면 남는 게 A와 B인데 A와 B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니까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A주택이 양도가액이 9억 이하였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면 문제가 안 됐어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양도가액이 2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거든요. 당연히 K씨도 과세가 됩니다. 22억 4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면 그 세금이 일반과세인가 중과세인가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이걸 따질 때 뭘 봐야 되냐면 주택이 몇 개인가. 근데 여기서 K씨는 주택이 3개인 거예요. A, B, C.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따지는 뭐 감면 대상인가 아닌가 이거는 K씨가 해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고 이 두 번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아,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는데 그때 보니까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건 중과세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전까지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일반 과세로 받았는데 딱 이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을 따져가지고 과세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게 맞긴 합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항변할 수는 없긴 해요. 사실은 원칙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포세무서도 맞아요. 이 A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인정하겠다. 다만 어쨌든 K씨 당신이 이거 잔금 받기 전에 B씨를 취득했으니까 잔금 받은 시점에는 3주택이지 않냐. 주택이 3개니까 당연히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일반 과세가 아니다. 중과세다. 그 전에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받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8억 1398만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이 실질적인 사례는 오늘 날짜로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사례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참고로 기사에 나온 대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도 K씨가 1985년에 A주택을 취득할 때 1억 뭐 한 4, 5천 정도 취득해가지고 총 양도차익은 20억 9천만 원 정도, 거기에서 이제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한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중과세율 대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8억 1398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32년 전이라 아주 정말 싸게 샀겠죠.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고. 자, 어쨌든 법원이 마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될 거, 이 판결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처분 취소가 아니라 1주택자 9억 초과, 이건 이제 2018년도 그 당시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고 9억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로 과세시키라. 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 목적이 없다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판결은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자체를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일반과세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제목만 보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투기 목적만 없다면 양도세가 중과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가 중과 안 되지만 혹시나 이 판결을 보고 내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중과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자체는 중과세가 맞으니까. 이 판결은 주택이 여러 개지만 이 주택 중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만약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고가주택분이 차지하는 2018년도 기준은 양도가의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그 양도세가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 기준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사실 지금 기준을 본다면 이 판결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17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가액
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세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행 시기가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마포세무사처럼 이렇게 일반 과세가 아닌 중과세로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내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2월 달에 이제 국세청의 해석이 나오면서 2021년 이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그 사이에 좀 억울하게 중과세로 세금 내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21년 2월 달에 그냥 법령에다가 이럴 때는 무조건 일반 과세야 라고 명시한 겁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개정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라 그 전에 이렇게 중과세로 내신 분들을 구제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런 판결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 양도세는 일반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이 고가주택 기준 지금 현재 12억이죠. 이 12억은 2021년 12월 8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12억이고요. 그 전에 양도한 건 이제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당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해서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아니 예전에 보니까 법원 판결이 투기 목적이 없다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안 되고요. 일반 과세라면서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당 사례를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